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 아니까. 국가가 아니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뭐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국가가 아니라는 거가. 헌법재판관이 여러분들 공개적인 장소에서 주적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키가 찬 거죠. 이런 사람을 뭐 하려고 이런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냐 이야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나무랄 수밖에, 그렇게 사람이 없냐 이야기죠. 헌법재판관 후보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질의응답을 하면서 아니 북한이 주적이냐 물으니까 주적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예요. 주적을 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 주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공병호 TV가 사명을 다해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나라가 골로 가는 거는 그거는 한 사람이 노력해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뭐 인사하는 것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 대한민국 주적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기가 차잖아요. 대한민국 주적을 북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서면 답변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 국민의힘의 장동혁 의원이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 질문에 대해서 아마 장동혁 의원이 판사 출신이신가 모르겠네. 서면 답변에서 후보자의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아니 주적을 주적이라고 밝히는 것이 그게 부적절한 거냐 이야기죠. 이런 정도의 국가관을 가진 사람을 윤석열 정부 하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겁니다. 그 많고 많은 판사들 가운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은 좀 이상합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사람들이 국가의 정체성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법관이든 국회의든 거지든 모두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한민국 국방백서에 맹기된 주적 북한을 그것도 공직자가 주적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LGVVV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대통령이든 헌법재판관 후보는 관계없이 그 주적을 왜 주적으로 말을 안 하냐. 그게 어떻게 부적절하냐 이야기. 그 정도 용기가 없으면 왜 헌법재판관을 하냐 이야기죠. 어이가 없고 황당할 뿐만 아니고 아니 나라를 지키려면은 사람들이 뭐죠 국가에 대한 국가관과 정체성이 명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누구로부터 위협을 받고 그 누구한테서 여러분들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따위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부끄럽고 여러분들 두렵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을 왜 하냐 이야기입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예?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가를 지켜야 될 거 아니고 국가간 국가의 정체성이 헌법의 기본 질서가 뭡니까? 예? 자유민주 여러분 국가지 않습니까? 그걸 위협하는 세력이 주적이지. 얼마나 여러분 LG 예? 뭔 소리야. 군대 간 우리 조카 집으로 귀가시켜야겠다. 고위층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주적도 모르는데 군에서 뭘 까면 뭐하냐 참 한심하다. 나라가 참 많이 망가진 겁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망가진 거죠. 여러분 이게 남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것은 이러면서 밥솥하고 같은 건데 그 밥솥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이 헌법재판관이잖아. 헌법 위원을 다루는 데지 않습니까. 주적을 논하는 것이 그냥 그게 부적절하다. 의의가 상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공부는 잘해가 서울대 공부학과를 나왔네요. 경남 하동 출신이고 69년생이고 부산 남성고등학교 부산일 겁니다 아마. 예. 아유 정말 참. 그래 뭐 잘해 다들 잘 해먹으라 야. 하고 그냥 나와서 또 정관 예우 받고 몇십억씩 벌면 뭐 애들하고 잘 살 거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